지금 이 이슈는 뭐냐면 북미 그 제2차 정상회담을 하는 날짜가 마침 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하고 지금 겹치면서 야 이거 짠 거 아니냐 우리 거 이거 이슈 그 덮으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날짜 여기 잡은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해. 97년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으로 총구 사건이 났는데 이때 나경원 의원이 이회창 대선 후보의 특보였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신북풍을 기획하는 거 아니냐 제기를 한 거죠. 그 이전에 또 87년에는 김현희 씨 입국이 대선 전 하루 전에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기획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 이 절묘한 날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요청을 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야당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나는 그런 폄훼 발언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잠깐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두려운 건 신북풍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 한반도에 불어오고 있는 평화 태풍이 불러오잖아요. 지금 비핵화니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김정은 답방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색깔론 갖고 모든 걸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신북풍 기획이니 전당대회 날짜니 뭐니 이런 난리법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가면은요 네. 성적이 들고 시위했던 태극기 부대가 네. 반미운동에 앞장서고 네. 자유한국당이 아마 트럼프와 반미운동이 제일 앞장서게 될 것 같아요. 이 논리라면.